23년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그 23년 새해에 저희 위원회의 비전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을지 1분 스피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스피치로. 우리 기관의 비전은 아시죠? 우리 문화 경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저작권 전문 기관. 저는 이 비전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왔던 우리 역할들, 또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 목표 중에 하나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인데, 우리가 담고 있는 이런 비전이 이런 국정과제 목표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역할을 표현해주는 비전이 아닌가 생각해서 2023년도에는 우리 문화 경제 경쟁력을 정말 높이는 우리 저작권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위원장님, 2022년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작권 이슈랑 23년도에는 이런 저작권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우리 김용식 주임한테 묻고 싶은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우리 저작권 기술 환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해도 변화했다. 22년에 또 이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 저작권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이슈들이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산업계의 니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온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작권 제도는 권리자도 있고 권리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고 또 이용자들이 많이 쓰므로 해서 저작권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 개념 간의 균형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므로 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저작권 제도 이 균형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실은 또 우리 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될 일들 중에 첫째는, 어쨌든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저작권 산업 전체의 어떤 파이를 키우는 역할인데, 산업계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평가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 저작권 콘텐츠, 저작권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연구 또 올해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저작권 산업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균형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저작권 관리 제도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 사례들도 좀 연구를 하고 또 국내의 어떤 그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모습도 좀 제대로 체크를 해서 내년 한 해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조직 여러분들이 역량도 키우고 또 우리 조직 문화가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고 배려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분야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MG위원 출범한 것도 아마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서로 이제 갈등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과 중심으로 우리 조직이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의 여러 사업들 중에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너무 아쉬운 사업, 더 알리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알리고 싶어요. 그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서 그런 일들도 해요?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분쟁 조정도 하고
또 저작권 상담도 하고 정책 연구도 하고 교육 연수도 하고 서울 저작권 포럼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서울 저작권 포럼도 사실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가 87년에 사실 출범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저작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뭐 그게 왜 그런 게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었거든요. 저작권 위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거에 대해서 많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작권 산업의 투명화를 통해서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 그 우리 해야 될 일들 중에 연구 분야 중에서도 저는 저작권위원회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고 산업 분야에서도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저작권 관리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선진화된 시스템이 이제는 정착이 될 필요가 있다. 어떤 목표 방향을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분야 해외 연구도 해보고 사례도 연구해보고 권리 관계의 균형에 대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장 체크를 해보고 해서 개선 방안들을 좀 도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내년도에 드디어 저작권 차용관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기분이나 뭐 이런 소감이 어떠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작권 채용관이 진주에 생기는 것은 국제적인 이슈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체험시설이 전 세계에서 처음 생기는 거니까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시설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 뭐 저작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나라들에서도 이런 시설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그런 시설일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의 체험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저작권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고생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하죠. 우리 위원회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이건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MG위원회가 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아니 어느 공공기관에 이런 위원회가 있겠어요? 나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기관보다 그러니까 소통과 함께하는 문화 이런 조직 문화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작권 전문기관의 직원이라는 사명감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MG 위원장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신 만큼 저작권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문화경제, 문화경제로 사행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니고 문화경제 삼행시로 해가지고 상 받은 친구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 우리 민영 씨가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자, 우리가 그럼 운 띄워드릴게. 하나, 둘, 셋. 문. 문화경제의 경쟁력. 화. 화려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닌 바로 저작권에 있습니다. 경.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 제대로 된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MG 위원회 하면서 이렇게 저작권 사랑방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들어와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예쁘고 이렇게 트리도 있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대화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 자주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직접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더 기대에 부응하는 MZ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다른 MZ 위원분들과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의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회 MG위원들 만나서 이렇게 무릎 맞대고 얘기하니까 참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 연말연시 잘들 보내시고 내년도에도 건강하시게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올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MG위원들이 활동해 주셨지만은 또 내년에는 더욱더 활기차게 좋은 활동 해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직 문화가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런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